젠지가 좀 얻어맞으면서 이동 중이거든요. 오, 젠지가 차량을 젠지 오른쪽 미니맵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라스카 쪽으로 가나요? 자, 내리면서 한번 승부를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라스카 제스터. 아, 에스터 터졌어요. 자, 면 지금 잡혔습니다. 저 어떻게든 팔로를 좀 모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를 위한 소도의 희생이 네. 거죠. 지금 로켓까지 흔들린 상황. 자기장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운 자기장에 좀 뚫고 들어가는 판단을 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말씀드린 네.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수의 팀들이 이쪽에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네. 위험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교전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이동 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남아있는 두 명의 선수가 로키 선수를 케어해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교전을 뚫어내야 돼요. 세 명으로 좀 유지해서 자 지금 VG랑 라스카 싸우고 있거든요. 네. 네. 싸울 때 이 교전 상황에서 회복을 하고 빠져나가든가 이 팀을 네. 치든가 선택을 해야 되는 젠지예요. 아, 그렇죠. 근처 쪽으로 노마몬스터 선수들도 오고 있어요. 자, 로키 살린 거 아닌가요? 어, 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PO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싸울 때 이 상황을 진짜 PKL의 PO의 그 네. 모습을 진짜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라스카 제스트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에요. 어, 지금 노바와 젠지 싸움이 지금 시작됐고 지금 세 명이요. 맞아요. PO. 자, 도로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회피에 네, 성공을 했어요. 네. 자, 한번 놓고. 자, V지만 정리하면 위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요. 각 안 나오는 곳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바몬스터 실드가 젠지 쪽에 붙으려고 했는데 RRQ에 지금 교전이 네. 걸리면서 네. 이쪽을 못 보고 있는 것도 젠지에게 도움이 자,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몰리는 상황을 좀 이용해야 되고 지금 V지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자, VG. 이 침투 경로는 V지는 예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발소리로 체크하면 이미 늦어요. 그렇죠. 자, 자, 대략 그 근거리에서 좀 들렸고 근처에 있다는 거지 알거든요. 자, 그리고 이 VG에 멀리 있는 밀르 선수가 지금 이쪽 스펙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밀고 지나가야죠. 자, 헤드. 이제 미루 선수가 위쪽에 있지만 혼자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잡아냈어요?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디토네이션 게임이 기다리고 이쪽 보고 있거든요. 네. 젠지가 연막탄 활용하면서 한 번만 더 뚫어내면 이 서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혼자 남아가지고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은 그 팀 자체가 무너지니까 네. 부담감이 있죠. 그렇죠. 견제를 제대로 못해요. 지금 북쪽에 있는 DPG 다나와랑 DPG EVG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젠지는 이제 자리를 만들면서 가야 되는데 앞에 네. 정말 촘촘히 능선들이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까 매복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전 상태에서 이 대치 상황이 된다면 바로 디토네이션 게이밍 쪽을 보고 있는 RRQ가 있어요. RRQ가 디토네이션 게이밍 쪽을 노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DPG 다나와는 4킬 기록하고 있고요. VC 로키 선수가 가는 그 길목 쪽에 자, 고립됐거든요. 네. 본인들도 피해를 감수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VC도 자, 로키 선수는 이제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디토네이션 네. 게이밍 화이트가 앞에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디토네이션 빠져주는데요. 그 좋은 능선들을 네. 다 뺐어요. 오, 네. 네. 자, 그럼 자기장이 지금 바뀌었고 중심적으로 좀 이동했거든요. 자, 그럼 여유가 생기죠. 네, 젠지. 자, 이쪽에서는 EVJ가 정리하고요. 네. 젠지는 디토네이션 게이밍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디토네이션 무너뜨려야죠. 화이트 잡아내야죠. 피오 체력 많이 빠진 상황에서 상대 지금 잡아냈고요. 태민의 백업 너무 좋죠. 예, 붙어요. 디토네이션도 자, 옵니다. 자, 디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를 정리만 한다면 왼쪽 문면에 네.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로키 정리합니다. 네, 일본 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젠지와 로키 고개 SES 자, 주의하면서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자기장 잡았습니다. 기절 자, 피오 지금 두 명 기자 중인 상황이거든요. PO가 남아있습니다. 네. PO! 어? 어? 쐈어요. 지금 위치 걸렸습니다. 자, 근데 수류탄이 없죠. 그러니까 네. 몸을 드러내야 되고 자, 그렇죠! 아, PO! 그렇죠! 하나, 3배율! 와! P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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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류탄 던져서! 네. 수류탄 던져서! 자, 마무리 해야죠! 마무리 해야죠! 수류탄 3개! 3개! 이것이 PKL MVP! 와! 진짜 PO! 오! 하나 더! 네! 하나 더! 선물 갈게요! 자, 이게 PO다! 자, PO다! 밀크 수류탄 없죠? 와! 피오! 자, 피오! 밀크 외로워요. 자, 피오의 부활. 네. 자, 리플레이.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데 아, 오는데 이거. 오는데 들어올 때 터발! 야! 와우! 그동안 계속 이런 식 차고집한 플레이가 나오니까 네. 네. 있으니까 지금 BC 게이밍에서 잡으러 들어온 거였네요. 네. 네, 노림수가 진짜
S 선수의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로 그렇습니다. 한 번에 빡! 두 번에 빡! 계속 보통 끝냈어요. 저 위치에서 방 구석에 있거나 한 번 더 문을 열고 그 이불이 깔려진 그 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역으로 바로 코앞에서 사이가로 제압하는 게 성공했어요. 네. 자, 그, 저 위로 VG. 와, 젠지 안 내리는데요? 네. 내렸나요? 오, 내렸습니다. 내렸어요. 내리고 네. 아, 떨어지는 방향 보고 내린 것 같은데. 네. VG가 와요. VG가 와요. 저 강북 비스킴. 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VG 와요. 어, 자, 강북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아예 올라가서 바꿔버리나요, 위로? 아, 그냥 내려가는 거. 그렇죠. 강북 갑니다. 젠지 강북 이런 유연함. 네, 이런 유연함이 필요했죠. 야, 젠지. 네, 바꿨어요. 네, 지금 중국 팀 VG에 지금 저격이 나왔고요. 그래요. 이런 네. 거는 보면서 바꿔줄 수 있어야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변수들이 이제 여기서 희생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젠지가 정말 머리를 잘 쓴 건요. 네. 상대방의 낙하산의 모습, 이 경로를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이 강북 쪽에서도 이 랜드마크가 강남이지만 강북 쪽에 있는 이 지역 이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네. 바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지금 VG는요 현재 15등이에요. 우승권에는 네. 아예 전혀 상관없는 팀이에요. 네. 그냥 가서 싸우자라고 하고 지금 내린 겁니다. 15등입니다. 그렇죠. 15등. 네. 자, 그냥 오른쪽으로 쏠렸어요. 자, 중국 고춧가루를 뿌리러 왔었는데 젠지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면서 회피를 했고요. 사실 여기서 젠지가 한번 멈춰야죠. 어, 들어가나요? 지금 앞에서 리드샷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어서 위험해요. 아. 좀 들어가는 게. 자, 지금 앞에 가는 행렬을 미끼 삼아서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어떻게 되나. 계속 대신 받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젠지도 지금 싸움 났죠? 아나운스 직접 정리! 여기 피해 없이 막아야 돼. 피해 없이 이겨야 돼요. 잡았어요? 자, 잔안하면 상황에서 좀 정지해주고. 네. 자, 언덕을 밀크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버틸 수 있는 VG가 오거든요, 이제. 아, VG가 저기까지 올라올. 이야, 피크까지 정리하면서 일단 젠지가 네. 밀어냈고! 그렇습니다. VG 자, 올라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블랙 하나씩 광탈. 네. 순위권 멀어졌어요. 피어 조심해야 돼요. 아, 젠지도 지금 삼각이고 너무 어려운 시작했어요. 상황입니다.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젠지 차량으로 순위점수 안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해우소 쪽으로 붙이는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네, 그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여기저기서 지금 견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갑니다. 네. 너무 멋있을 텐데 여기서 가야 돼요. 가지요. 해우소 들어와. 젠지 젠지 힘을 내요. 젠지 할 수 있으면 사건을 유지해요. 피오! 아예 지키 들어오는 거 피오가 한번 막아주고 네. 차량 잡중에서 계속까지 지켜. 이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네. 피오 버스 정류장. 피오 거기 가면 킬 포인트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류장으로. 갈 수 있어요, 피오. 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세우고. 뭐야 피오. 아! 이러면요 예. 이거 태민이나 에스더 가서. 피오 한번 진짜 살려주는 판단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위험할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너무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다 보니까 고민될 것 같아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네. 혼자서 둘이서는 힘들거든요. 자, 태민. 저! 태민! 저! 태민! 기억하는 거 잡았어요? 6킬? 자, 그러면 아머리 게이밍이 몇 킬까지 올렸냐 이런 것들이 중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머리 킬시가 중요합니다. 네. 17 탔나요 지금? 네. 팀 네이버 옵니다. 팀 네이버가 붙는 거 좀 막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거 붙기 전에 자, 이거 수류탄도 잡았어요. 화염병. 자, 사거리 짧아요. 그다음에 수류탄만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수류탄이에요. 짧고. 자, 수류탄 계단에 계단 맞고 튕겨 나갈 수 있어요. 지체는 고급상자 한 번. 하나 있어요. 로키 태민 들어오는 것만 끊어내면 되거든요. 이번 MET 아시아 시리즈에서 둘이서 보여줬던 정말 슈퍼 플레이. 나와요. 와,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지금 나오죠. 자, 마지막에 자, 지금 점수 계산 끝났어요. 그렇죠. 점수 계산 네. 끝났어요. 야. 혼전 양상이어서 킬포인트를 나눠 먹었던 게 그렇습니다. 네. 네. 젠지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리고 살리는 판단보다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킬포인트나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도 젠지가 네. 끝까지 오, 진짜. 지켜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최악이었어요. 네. MET 아시아 시리즈 정말 전쟁 같았거든요. 네. 진짜 2018 젠지 고유 그렇죠. 우승할 당시에 아니 플레이를 통해서 제 경기 25점이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25점 자체 그냥 우승이었거든요. 그냥 선수들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대회 빡셌습니다. 네.
너무너무 어려운 경기였어요. 네. 젠지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군을 정확히 나눠주면서 네. 해줄 수 있는 여러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하루에 뭐 7시간 넘게 오늘 뭐 8시간 9시간까지 이 선수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네. 최선을 다한 만큼 이 선수들의 지금 이 경기가 정말 값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포인트. 포인트. 이거 젠지 한 112점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네. 포인트 자, 나오죠 이제. 네. 포인트. 포인트. 네, 이전까지 젠지의 포인트가 102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6킬 정도 했고 그리고 네. 4등 정도 4등 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16, 5, 4, 4점에 10점 먹으면 112점 네. 되거든요. 112점, 112점. 지금 다른 팀들이 아무리 킬을 네. 많이 먹어도 킬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에서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정확히 그렇죠? 계산이 돼 봐야 네. 되겠지만.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젠지 우승입니다. 네, 네. 확신하고 지금 거의 스태프들이 지금 가서 하는 거 보니까요. 네. 아, 진짜 최종 점수, 지금 킬 점수를 저희가 지금 완전 완벽하게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네, 거의 지금 스태프들은 가서 예,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이번 대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다 따낸 치킨 판도 사실 이제 다시 롤백이 되면서 정말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에스더, 로키, 그리고 피오, 태민 이 네 명이 혼연일체가 되면서 네. 다시 한번 PK의 네. 최고의 리그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잘했어요. 네. 와, 에스더 선수의 네. 슈퍼플레이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111점이네요 젠지 네. 111점 우승입니다. 네. 네. 2등 105점 네. 젠지 당당히 우승 트로피 들어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최종 점수가 지금 집계가 지금 나왔고 지금 웨이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아까 점수까지 따져볼 때 100점밖에 못했고 네. 네. 지금 젠지가 지금 우승이 그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점수 집계를 한번 보고 나서 그 젠지 우승에 DPG EVJ가 지금 105점을 기록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PK의 챔피언이 와.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챔피언이 돌아왔다. 챔피언 이즈 백. 그냥 진짜 마냥 경기만 해서의 성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걸 모두 다 이겨내고 젠지가 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최종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 누가 될지 저희 집계로는 젠지 우승이 확정인데 점수 보겠습니다. 111점! 111점 젠지! 그리고 DPG EVJ 105점으로! 네. 네. 지금 다 젠지, DPG, 네. EVJ, 그리고 다나와, 그리고 디토네이터 파리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젠지가 전 세계, 저 이제 아시아 최강임을 증명을 해냈고 이제 대한민국 선수는 네이션스컵에서 최고인 걸 보여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 무대 위에서의 경기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승컵 세리머니를 봐야겠죠, 꼭. 네, 네. 그렇죠. 세리머니 보고 저 오늘 뭐 따로 인터뷰가 있다면 저 인터뷰까지는 보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나가죠. 젠지! 네. 젠지! 젠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MET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와, 정말 기분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들어가면서 예, 꽃가루가 좀 펼쳐지고 거기서 트로피를 들면서 예, 우승의 기분을 좀 만끽하고 있어요. 당당히 실력으로 쟁취한 MET 아시아 시리즈 우승컵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네. 정말 최고의 장면이죠. 정말 멋진 그리고 값진 트로피가 될 것 같습니다. PKL에서 PO 중심의 팀 젠지가 아닌 이번 MET 아시아 시리즈에는 정말 태민 그리고 에스더 게다가 로키는 네. 정말 신의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민 선수의 묵직함과 로키 선수의 이 선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위기 순간에서 빛을 바는 에스더의 그 모습까지 그렇습니다. 비슷한 그 자체 피오 선수가 살짝 흔들렸을 때 코치진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수정해주면서 전략까지 유연하다는 걸 보여주는 젠지예요. 그렇죠. 초반에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피오를 보여줬죠. 마지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오가 시간 이 살아날 때까지 시간을 진짜 태민 로키 에스더 누구 하나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서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젠지가 우승까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죠. 해외 대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분위기 대한민국의 우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PKL 우승에 이어서 MET 아시아 시리즈까지 우승하고 이런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서 네이션스컵까지 우승한다면 네. 네. 아, 펍지 코리아 리그가 최고의 리그란 걸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증명하는 네.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싸움에서의 그 해우소로 들어가는 그 장면 그 명장면 많은 팬분들이 잊지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판단을 해야 될 때 과감한 판단 분명히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 젠지의 능력은 다시 한번 MET 아시아 시리즈에서 증명을 네. 해내면서 우승
그렇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젠지까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하고 있는 해외 진행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 선수 이 젠지의 우승을 저희가 지금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한민국의 반티그라운드 펍지 최강 공입을 오늘 증명해냈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